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오늘 조금 깁니다. 또박또박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라.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여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다누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천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할 8일이 되매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들이 정결 예식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그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 그러한 일이 있구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묘하게 모든 때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가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빈틈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로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8일에 예식을 해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8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 뭐냐 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두 마리를 가져가서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싶은 거는 이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예식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들이 할례를 받는 8일이 될 때에 가서 그와 같은 정결 예식을 하죠. 아들을 낳아도 7일까지는 그가 부정하지만 8일째부터는
정결 의식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 같이 그 일을 또 누구에게 하냐 하면 유출병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유출병 환자들이 피를 흘리죠. 근데 그 유출병 환자들이 얻는 정결 의식도 똑같이 이제 피가 멈췄음을 보면 7일 동안을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 두 마리의 산비둘기나 두 마리의 집비둘기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 두 마리냐?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식은 나시린. 나시린이 또한 어떤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질 때,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은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지 않게 하는 게 나시린이에요. 근데 혹 만약에 더러운 것에 묻어져서 시체를 만졌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완전히 깎아요. 머리를 깎고 온 몸의 털을 다 깎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7일을 갔다가 뒀다 8일째 그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이때도 똑같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8일째.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하는 8일 또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유출병이나 또 나시린의 일이나 이런 정결 의식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 이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례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는 정결 의식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할례의식이 제8일째 이루어지는데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8일째 될 때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을 그냥 안다라고 해서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정말 그 8일의 할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결 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육체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우리 마음 안에 해서 우리가 이면적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방일지라도 정결 예식을 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표시는 어떤 표시냐?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표징. 그것을 가진 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심령에 그와 같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결하다, 거룩하다. 라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하다 거룩하다 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생명을 계속 빼앗긴 자였어요.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심령에 이와 같은 할례 표징이 있지 않는다면 생명을 계속 흘리는 유출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 유출병자같이 생명을 계속 잃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비둘기는 온유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을, 인자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정결함을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비둘기가 속죄제물이나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데 또한 비둘기를 드려지는 것이 언제 또 있냐면 속죄제물로 드릴 때 또 똑같이 그렇게 드려져요. 속죄제물을 드릴 때 소나 이런 양을 드릴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해요. 그때도 똑같이 집비둘기 두 마리, 산비둘기 두 마리 중에 갖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거룩한 나시린이었어요. 첫 아담은 거룩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이 나시린을 다시 온전한 나시린으로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인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음으로 그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8일에 할례를 받을 때에 또한 그 나시린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은 사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었고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구별시킨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신 그가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이 정결의식을 행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나시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아 내가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결례식을 하는 자요 유출병이 완전히 취함을 받는 정결례식을 행한 자요 나시린으로서 그와 같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자요 또한 속죄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정결의식 이와 같은 이러한 모든 의식 예식은 정결례식은 전부 8일에 드려지는데 이 8일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때 다 이런 것들이 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8일에 바로 성전에 가서 이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그 정결례식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첫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아기 예수 그 8일의 할례는 곧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이제는 정결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 이상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유출병 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럽혀지는 나시린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머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는 그 능력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드려지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러니 거듭난 그 순간, 정결 예식을 행한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이 땅을 우리가 사는 33세까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나실인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33세까지 이 기간이 언제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3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행보가 다 주님이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핏부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 다시 찾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나는 다 되찾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정결의 식을 내가 행해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먹을 때 어떻게 열심히 먹는 거를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그냥 죽고 살 권세로 그냥 살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정결함을 얻은 자가 가야 되는 이 길, 33세의 십자가를 치는 그 길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거듭난 자로서 완전히 이 세상을 끝내서 육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33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만을 먹고 그리고 주 안에서 완전히 육체의 몸을 벗고 영원한 몸을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례를 행하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할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다른 한 사람이 안나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므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거 맞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진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자요 정말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우리가 산다면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내재할 수가 없었으니까 위에 외재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완전히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니 당연히 의로운 자요. 당연히 경건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주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라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경건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 안에서 그 자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시므온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확한 그날 8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주께서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곳에 가게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보더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이끌었는가 주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뜻하는 바가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요? 자 그가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이제 정말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내 품에 안겼구나. 아기 예수를 보고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할 때 시므온은 그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생명이요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단 하나의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위로가 진정 무엇인지를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가 정말 그걸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이 종이 편안히 놓임을 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 사망에서부터 정말 나는 어떤 것도 매임이 내게 없이 다 놓임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면, 나의 복음이 된다면 나는 놓임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얼마만큼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주의 구원을 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구원을 본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이 이 시몬이 말한 것처럼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믿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믿으셔서 여러분이 그 영광의 빛을 본 것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만난 것이니 그를 정말로 찬송하는 심령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곡조 있는 노래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시몬이 만나듯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보다 여러분은 오히려 더한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담을 얻어서 정결의식이 그냥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안에 정결의식이 이루어졌고, 아멘? 할례가 그냥 예수님이 받는 할례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이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나시리리 되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드려지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감동으로 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 속에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디를 가고, 이 정도 되셔야죠. 어디를 가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건지, 이거 가기 싫은 걸 가는 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반드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늘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만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나시린이 되었고 내가 이 정결함을 입은 자가 돼서 의롭고 경건함을 입은 이 시몬 같은 자가 되었어요. 성령은 아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얼마든지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시몬의 고백처럼 나를 놔주셔야 돼. 나는 육에 대해서는 자유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요,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자유받은 자로서 놓임을 받은 자요,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심령으로서 그 영광을 보는 나의 모든 걸음과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은 지금 이 시몬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아기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아기 예수, 그 강보에 쌓인 아기 하나를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지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 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냐? 반면 사람들이 얼만큼 그 안에 악하고 흠이 있는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이 말.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는 것. 그죠? 영생에 이르거나 영멸에 이르거나 이 모든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모든 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가 비방을 받는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을 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나서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각자 그것을 듣고 회개하여서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꼬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람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요.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죽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람이 악한지 얼마만큼 더러운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행적 속에서 사람들의 그 더럽고 구역질나고 가증하고 그 폐악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고 비방받고 십자가에 죽은 건 결국은 사람의 더러운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악하고 더러운 가증하고 그 모든 폐악한 것을 다 드러내신 후에 마지막 사망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시몬이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가 이제 커서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람의 악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한 선악 간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공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선과 악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 한 이 모든 말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는 만나게 했을 때 드디어는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실 때 그때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시몬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7년은 남편하고 살아. 근데 8년째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부로 살았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볼 때, 자, 7년 동안은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육의 남편을 말하죠. 그 다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의 남편하고 7년을 살지만 8년째 될 때부터는 이 과부 안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아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디어 이가 84세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룰 아기라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똑같이 그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바로 누굴 만난 거예요? 진짜 자기 신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을 아직은 온전히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다 육체 금식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는 육체 금식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금식을 해야 돼요? 영적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일이 이사야서 58장에 기록하고 있는 금식입니다.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주린 자에게,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떡을 나눠줘야죠. 또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 옥에서부터 건져내야 돼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착고에 매인 자들은 그 착고를 풀어서 그들도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은 집으로 들여서 그 예수님의 집 안에 거하고, 헐벗은 자들은 우리의 옷을 입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이러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늘 그렇게 영적인 금식을 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주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기를 원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속량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구할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은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뭔가 기름부음이 충만해져서 그러한 기름부음 안에서 은사가 충만해서 뭔가 그냥 그럴싸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정말 의로움을 얻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정말 지시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그만큼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부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 시므온과 안나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고 받지 마시고 바로 그게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고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본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진실로 시므온처럼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제 종이 놓임을 받았나요? 정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속량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속량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와 같이 속량을 기다린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뭔가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말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섬길 수 있게끔 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도 자유함을 얻고 그도 구원함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주께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이 그들에게 줄 이 구원의 메시아가 올 그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죠. 바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시몬과 안나는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권세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세례의식을 행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례의식은 목사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니지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심령에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제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혈통에 색깔, 얼굴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준 말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결 예식을 행한 자라는 것. 아직도 정결 예식을 내가 행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뿌림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내 심령은 금식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로 비둘기처럼 드려지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디에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어디에는 소로 표현하고 어디에는 비둘기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이젠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시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매일 말씀 속에서 받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정말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주님이 내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오직 주님께 나는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제까지 생명을 계속 흘려 내보냈던 유출병자였다면 이 시간 주여 내가 8일의 정결례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더럽혀진 나시린과 같았다면 정결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할례가 온전히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이 시므온과 같이 주님이 그 임하시는 때를 그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늘 주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입이 말을 하고 또 되어질 일을 말하고 오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간구하겠습니다.